자, 플레이. 어, 파트 1, 오피스. 파트 2, 포레스트. 파트 3. 어, 파트 3는 없나 보다. 뭐지? 잠깐만. 아, 시작부터 파트 3를 고를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가 보다. 내가 만화책 볼 때 원피스 꼭 1권부터 볼 필요 없잖아. 원피스 1권 안 보면 2권 못 보는 거 아니잖아. 2권부터 볼 수 있지. 어, 나가니까 다운됐다. 와. 아! 오케이. 이게 그 게임 제목이다. 어, Step into Darkness. 지금 내가 그 다크니스로 걸어 들어왔지. 이제 꺼멓게 내가 아무것도 안 됐네. 걸어 들어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지금 그 게임 닉값 하고 있어, 닉값. 아무튼 에피소드 1은 어, 그냥 게임 소개다. 진짜는 어, 기다려라. Has provided me with a chance to make things right again. 아, 울지 말고 이야기해. 어,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Terrible mistake. 아, 성우 쓴 게 아니고 그냥 개발자가 녹음한 것 같아. 아, 걷는 소리가 왜 이래? 버튼 뭐 하는 거지 이건? 아니 지금 버튼 누를 때마다 마우스가 화면 밖으로 나가. 아니 이 버튼 누르려고 하면 갑자기 마우스 화면 밖으로 나가버려. 와, 메뉴 고르고 있는데. 메뉴 고르고 있는데 시절 바뀌네. 와, 갓게임이다 이거. 나 이 게임 처음 봤네. 퀄리티가 패스트는 뭐야? 뭐 로우도 아니고 퀄리티가 패스트. 심플, 굿, 뷰티풀, 판타스틱. 뭐 전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아니 나는 지금 그래 옵션 들어간 게 키 바인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지. 아, 점프. 어, 점프 되고. 자, 과연 지금 현재 시간 10시 43분인데 과연 시간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과연 텍스트 한 장일 것인가 아니면 시간 흐를 것인가? 이 시간 바뀌면 갓게임, 안 바뀌면 똥게임. 오케이, 이미 지났죠. 어, 아, 시간 안 흐른다. 아, 이게 설정상으로 지금 시간을 멈추는 자야. 이거 런닝맨 봤네. 마틴 프레스턴 리드 카메라. 뭐지? 아, 뭐, 이게 스튜디오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 뭐 이딴 건물이 다 있지? 뭐, 이거. 어. 주인공이 켄타로우스일 수도 있지, 걷는 소리로 왜 우리 개발자를 죽이고 그래요. 아, 이거 문 열리는 애니메이션 몰라서 또 인투 더 다크니스. 아, 스텝 인투 다크니스. 아, 문 열리는 사운드로 문 열리는 애니메이션 못 넣어가지고, 어, 시꺼멓이다. 문 열리. 들어가 버리네. 그 아무 텍스처나 갖다 붙인 것 같아. 아, 내가 마틴 프레스턴인가 봐. 아, 나는 마틴 프레스턴이라는 켄타우로스다. 프레스 D2. 아, 커피를 마시려면 D를 눌러야 되네. 어. 아, 드링크에 D를 누르면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R 누르면 어, 리브에 R을 누르면 아, 선 드링킹, 후 비우기. 씻다운. 어, 앉자마자 전화 오네. S. 아, 전화 받았어. I told you not to buy that thing. What's your point? You know, you won't be a free man for long. If you wanna fire me, just do it, okay? Do it! The thought of disposing of you occurred to me. 일단, 내가 이해한 내용 말해줄게. 뭐,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찍으러 다니는 그런 새끼인데, 어, 또 숲이 있어. 숲이 있고 막 거기서 막 졸라 막 사라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 부인이 있는 것 같아. 어,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어, 졸라 아파. 어, 졸라 아파서 돈도 많이 들어가. 근데 이제 이 새끼가 지금 잘릴 위기인데 어쨌든 간에 저기 뭐 방송국 사장인가 뭔가가 거기 가서 어, 찍어가지고 뭐 찾아내면 네 마누라인지 뭐 여자친구인지 아무튼 걔 돈 대줄게.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막 아, 이 새끼는 아 거기 가면 좆된다고 빙신아 안 가 이러는데 아 근데 어차피 그 뒤져도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그럼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어 내용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에, 나도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되었지만 암호는 1QEW324R. 아니 암호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줘. 나 씹지 말고. 내가 친 암호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줘.
엔터드.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긴박한 노래가 나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름이 저거야? 어떤 새끼 1-7 있고 1-6 나는 마틴 프레스턴 있고 1-4 1-5 이리 와봐. 1-3 드디어 이게 눌러진다. 아 드디어. 아 여기부터 이제 버튼을 뽑아버리면 엘리베이터 열리네. 아 이거 최신식이다. 잠깐만. 아니 뭐지 이거? 뭐 지하 벙커인가? 아니 이런 엘리베이터 세상 어딨어? 4층이 맨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 어딨어 이게? 아니 그리고 미친, 내가 원래 1층에 있는데 왜 여기 계단도 없고 이거 지금 뭐 소방부 다 어겼네? 아니 근데 아까 그거 있던 그 옆에 있던 저기 막 창문은 뭐야 그러면? 지한데 창문은 뭐야? 지는 그라운드 플로어고 1층하고 그라운드 플로어가 다른 거야? 아 심지어는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G 그러면 4 누르면 4층인가? 아 프레스 G2. 엘리베이터 문 닫힌 속도 봐라. 어 잠깐만. 아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모션을 구해냈어. 0-4든 뭐야? 아니 뭐 G-4든 0-4든 뭐야? 아 이거 주소음 모델. 주소음 모델. 아 이거 모델링 진짜 저거 스케치업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스케치업 모델 받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 안에 뭐지 이게? 이게 대체 뭐 하는 공간이야 여기는? 아, 이거, 스카이박스는 만들어 놨거든? 건물들 안 보이면 어색하니까, 안 보이게 막아놨네.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 그, 현대 미술적인, 그런 건물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 뒤쪽에 멀리 보이는 원경. 원경을 어색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거 저거 아니야? 이거 연문 아니야? 연문? 아니가 잠깐만 들어오자마자 바로 연문 하고 나서 웨이팅 룸. 저 차 여기 지금 제일 처음 보이는 여기 들어 무조건 들어가겠지. 게러지로 들어가겠지. 근데 이거 이 개발자 수준에서는 굉장히 이거 만드는데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야. 밖에 이거 어색하게 안 보려고 막 이런 자기 딸에는 굿 아이디어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구조상으로 이거는 보지도 않고 차 타고 집에 가버리기. 열심히 만든 거 안 보고 그냥 바로 차 타고 가버리면 저거 못 보잖아. 차 탔다. 아 지금 아니 뭐 지금 뭘 애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지금 프리렌더링 동영상인데 무려 뭐 스탑모션으로 찍었나? 아, 차 같은 움직이기가 힘들어 스톱모션을 찍었나봐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 게임의 제일 중요한 게 그 제작자 이름 적어놓는 거거든. 에이줄리언 매트 라들리. 그러니까 이 폰트도 뭔가 그 폰트 받는 사이트에서 뭔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What do I do? 이 게임을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100년은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연기 이 지금 목소리 연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마틴이 뭔가 지금 현재 불행한 상황에 빠져있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목소리 연기를 할 때 막 짠소리를 내. 그러니까 막 무슨 연기할 때 아 지금 야 마틴이 얘는 지금 불행해. 진짜 불행해. 막 회사 잘리게 생겼고 마누라도 아파. 존나 불행한 새끼야. 그러니까 그럼 불행하게 연기해야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걷는 그러니까 이게 걷는 효과 이런 거 봐봐.
잠깐만. 뭐야 이거? 이 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잠깐만. 나 유치에이트 했나? 아 잠깐 이거 내 손전등 불빛 아니야? 내 손전등 불빛 어디 가고? 어 뭐야? 어 나 지금 죽었나 봐. 뭐지? 내 손전등 불빛 어디 가고? 그리고 이거 들고 있는 건 뭐야? 지금 얘 오른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불이 꺼졌는가? 아 핸드폰? 뭐지 이게? 어 잠깐 갑자기 빡했어 지금. 설마 이거 그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야? E to play the tape. My name is Frank Conway. And I'm here to go after darkness. 왜 테이프를 갑자기 진행하지? 아 뭐 카세트 리코더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아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분위기는 뭔가 좋은데? 약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잘 살린 것 같아. 솔직히 이거만 보면 그 화이트데이보다 그래픽 더 잘 살린 것 같은데. 어 훨씬 더 공포스럽잖아. 집이 기울어 있어. 와. 아, 개 무섭네. 근데 이제 뭐 게임이라던지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어떤 상식이 중요한 이유 이런 게 있거든. 사실 저기 집을 기울인 데 짓고 와서 이상한 걸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상식적으로 세상에 기울어진 집은 없거든. 아, 뭐 컨셉 할 수 있겠지. 뭐 피사 사또 있고.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집이 있어도 평평하게 나라시를 하고 그 위에 집을 짓단 말이야. 아니면 밑에다가 다리를 덧붙이던가. 자꾸 누가 어이 하고 있는 거야. 봐봐, 핸드폰 맞네 이거. 야, 핸드폰 맞다. 뭐지? 아 심지어 여기 경찰서였어. 아 저 뭐 입에 물고 있으면 이게 재생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핥으면서 재생하는 건가? 근데 이거 집아 근데 좀 진짜 기괴하다. 집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 이게 여기 오히려 이게 집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가 FPS 게임 하면서 이런 느낌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 아 좀 토할 것 같아. 아, 진짜 좀 기괴한 느낌이야. 약간 내가 좀 술 취한 느낌인데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이런 기괴한 때는 무섭게. 난 오히려 무섭게 느껴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대놓고 무섭게 만들려고 한 것보다 이런 좀 기괴함 이게 더 무서워. 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거지. 와, 이거 맞는 새끼 제정신인가? 이거 막 정신병자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들잖아 이거. 그 대놓고 제가 님 무섭게 해드릴게요 이런 것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별로 무섭게 할 의도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 아 이제 밖으로 절대 안 내보내겠다고.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 나가 출구가 어디야? 출구가 어디로 들어왔는데? 오 잡아봐봐. 드디어 왔다. 놈이다 놈. 오 나 오케이 I just got here. 아니 아 쳐다보기 했는데 왜 게임 오버야? 아 나 좀 소름 돋을 뻔했는데. 어 게임 오버에 소름 돋았다 지금. 어, 오케이, 잘 해봤구요. 어, 쳐다보고 죽었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